네. 자, 여러분들 그 약 드실 때 이 알약 드시는 경우가 많죠. 물과 함께 드시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사실은 어린이도 그렇고 뭐 좀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알약을 혀에만 살짝 대면 바로 녹아버리는 이런 필름 형태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CL팜이라는 회사인데요. CL팜이 장석훈 대표를 좀 만나서 도대체 이 필름형 약의 기능이 뭐고 또 효능은 정말 또 좋은 거고 또 이게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이제 CL팜이라는 회사에 와서 우리 장석훈 대표님하고 회사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장 대표님의 꿈이라든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개를 좀 먼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ODF 제형이라고, ODF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필름형으로 입안에서 물 없이 먹는 약을 만드는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필름형으로 약을 네. 먹는다. 이게 사실 썩 와닿지 않은데 와닿지 어떻게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 이게 약입니다. 아, 이게 약인데요. 살짝 열어주면 아, 이 안에 네, 이 안에서 이렇게 필름이 이게 나옵니다. 아... 이게 이런 가벼운 필름형이다 보니까 혀에 붙이면 사르르 녹아서 네. 물 없이도 이렇게 간편하게 약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물 없이 약, 물이 없어서 약을 못 드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면은 알약을 못 드시죠. 또 어린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은 알약을 못 먹지 않습니까? 이래서 보건학회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10년 내에 약 20% 정도가 전 세계 인구에 알약을 못 드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한 5천억에서 뭐 한 6,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네,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 11개사밖에 없습니다. 이 필름 네, 제재를 만드는 회사가? 네, 오데프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까지는 한 11개사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좀 초기 단계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저 CL팜은 좀 어느 정도 위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저는 이제 15년 동안 오로지 이제 이 ODF 제형, 필름형 제형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는 생산 라인까지도 저희가 특허를 갖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 말고 전 세계 11개사가 갖고 있는 생산 라인이 놀 타입이라고 해서 예. 큰 놀로 생산을 합니다. 예. 해서 그걸 이제 슬리팅하고 공정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율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제품을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원료를 넣으면은 맥스 한 60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0%가 네, 40%가 노수가 나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그 생산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수율 90%에 예. 그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안정이 제약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완벽한 이 ODF 제형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그 특허까지 다 확보하고 해서 지금은 그 덕에 이제 해외의 큰 회사들하고 계약도 맺었고 심지어는 뭐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해서 지금 대련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서 좀 빛을 보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은 사실 수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뭐 R&D도 하셨을 테고 끌고 네.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예를 들어 14년을 적자를 보면서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R&D까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작 때 제 지분이 70%였지만 이제 계속 지분 팔고 해서 이제 끌고 왔고 근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의 창투사들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부도 위기까지 갔었죠. 근데 아무래도 연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비상이 걸렸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한번 와서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와서 보시고 뭐 한 시간 정도 브리핑 들으시더니 이런 기업을 안 살리면 어디를 살리냐고 하시면서 그 바람에 저희가 오히려 더 위기에서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조건들의 투자를 받았으면은 회사가 앞으로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작은 네. 문제 있어서는 이제 큰 걱정 없이 네, 큰 문제 계속 없이. R&D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해외 마케팅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하신다는 말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필름형 제재라는 게 아직은 생소한 게 사실인데 향후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추산이 되는 게 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약은 이렇게 물하고 드시면은 위에서 분해를 해서 간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는 혈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간을 거칠 때 약의 부작용이 제일 큽니다. 맞아요. 90%의 부작용이 거기서 오는데 사람은 입안의 모세혈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필링 같은 경우는 혀에다 붙이면 입안의 모세혈관을 타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는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내에 20%의 인구들이 알약을 못 드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이 5대포 장점을 설명 주시려고 하면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장점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년 적자를 내면서 버틸 만한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 14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버티게 했던 뭐라 할까요? 어떤 힘? 어떤 나를 지탱시켜준 어떤 뭐 힘? 뭐 이런 거는 뭘까요? 이제 14년 동안 계속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생산 라인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다른 회사 샘플들도 많이 해주고 뭐 하면서 이거는 된다는 확신과 열정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요. 저희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꿈 그거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 ODF 제형으로 그 전 세계에서 최고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게 전 세계 1위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8개인가 지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도 하나가 되고 싶고요. 저는 그 한국의 제약산업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싶고 그래도 이 ODF가 앞으로는 아마 모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갈수록 그 매니아들이 많아지고 글쎄요. 있습니다. 네. 해서 그 ODF로서 전 세계 최고.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ODF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예, 그걸 꼭 이룩하고 또 저희 개인적인 꿈은 진짜 이거를 글로벌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진을 양성을 해서 네. 그 친구한테 해주고 젊은 친구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뭐 학교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런 좀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수출에 좀 일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남은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리 CL팜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글로벌한 제약사로 상장할 수 있기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자들도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오늘 인터뷰에서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